오늘 이마트 연산점에서 수산 코너에서 트레이더스, 광어, 연어, 모둠회 두 가지 같이 조합을 먹을 수 있는데요. 25,000원 가량. 안에 보니까 이제 좀 뜯어보겠습니다. 레몬도 있고요. 다음에 초고추장. 있고요. 그 다음에 생와사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간장이 있고요. 레몬이 있고요. 근데 광어하고 연어가 있는데 그게 없네요. 조금 안타까운데 엔가와가 없네요. 엔가와가 뭐 광어 필레라든지 이제 광어회는 있었는데 이렇게 10일 금식 후에 지금 보호식 30일 지났는데. 40일, 40, 한 50일 만에 회를 두 번째 접하고 있는데, 일단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 젓가락보다는 손으로, 옛날에 낚시 갔을 때는 감성돔, 살감시, 이제 감성돔 새끼 이런 거 잡으면 한 20, 30cm 되는데, 그런 거 잡으면 한쪽 면을 해서 한쪽 면에 회그 한쪽 면을 떠서 그 바로 자르지 않고 바로 회로 먹었습니다. 초장은 저희가 준비한 초장을 집에 있는 초장을 좀 먹겠습니다. 칼질이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생각보다 가격 대비해서 맛있습니다. 굳이 뭐 현장에 가서 먹으면 더 술도 한잔하고 맛있겠지만, 이것도 이렇게 먹으니 맛있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연어. 연어가 인기입니다. 연어가. 연어는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는데, 비린내도 거의 없고,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 상품 먹을 만합니다. 자, 연어 향기를 한번 맡아볼게요. 연어는 향기가 크게 나질 않습니다. 비린내도 나지 않고 광어 향기 한번 맡아볼게요. 광어는 뭐 향긋한 봄의 냄새입니다. 봄의 냄새. 자, 이렇게 해서 같이 저 가족들하고 같이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레몬과 같은 이렇게 상큼한 하루 되시고요. 트레이더스, 광어 연어 회, 25,000원. 가격 괜찮죠?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물론 뭐, 이렇게 칼을 잘 쓰는 이제 비싼 횟집도 소중하지만, 때로는 이렇게 마트에서, 이 정도의 품질로 가성비 좋은 걸 먹을 수 있다니까 정말 감사하네요. 감사합니다.